네, 안녕하세요. 비디오 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전에 배웠던 컷 아웃 기능을 이용을 해서 예, 인물 뒤로 자막이 나가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을 먼저 올려놓고요. 그러니까 이 인물 뒤로 배경을 제거하고 뒤에 자막이 지나가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하려면은 우선적으로 영상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는 배경을 제거하고, 이제 배경 제거하지 않은 밑에 영상에 이제 자막을 넣으면은, 이 인물 뒤로 지나가는 자막이 완성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제가 하는 순서대로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밑에 트랙에, 일단 1번 트랙에 영상을 놓고요. 자막을 이제 하나 넣습니다. 자막을 넣을 건데, 여기서는, 길게 해서 좀뭐 재밌게 해볼게요. 그냥 크크크크 해갈게요. 여기 길고 크크크크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막을 조금 넣었어요. 여기서 애니메이션도 한번 더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자막이 나타나게 되는데, 인물 영상이 있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자막이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영상을 위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위에 있는 영상을 이제 배경 제거하면은 완성이 될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자막을 이 상태에 있으면은 자막 위로 영상이 안 올라갑니다. 문제가 돼요, 이게. 근데, 그래서 하는 방법은, 자, 자막을 먼저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이 자막 영상을 우클릭하셔서, Create Compound Clip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자막 클립이 아니라, 영상 클립으로 얘가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로, 위에 영상을 얹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텍스트, 자막을, 이제, 우클릭, Create Compound Clip으로 바꿔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영상으로 바꿔주고, 그러면 이 자막 위에 영상을 또 다른 영상 얹을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영상을 이제 오토 컷아웃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물 뒤로 자막이 나타나게 됩니다. 재생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인물 뒤로 자막이 나타나게 되죠. 중요한 거는 지금 배경 아웃을 하면서, 배경 제거를 하면서 이 자막을 바꿔준 거죠. 자막을 컴파운드 클립, 영상 클립으로 바꿔주신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른 걸 해볼게요. 스티커 한번 넣어볼게요. 우선 저 스티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태에서 우클릭해서 크리에이트 컴파운드 클립 영상으로 바꿔주고, 마찬가지로 그 위에 영상을 얹어주시면 됩니다. 같은 영상. 그리고 요거를 이제 오토 컷아웃 시켜주시면 된다. 이렇게 재생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뭐 인물 뒤로 어떤 뭐 효과나 모션 같은 것도 지나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컴파운드 클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솔직히 와서 컴파운드 클립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스티커나 자막 같은 것도 영상 클립으로 바꿔줄 수 있고, 그 위에다가 이제 컷아웃 배경 제거 같은 걸 통해서 뭐 인물 뒤로 자막이 지나가거나 인물 뒤로 어떤 이런 스티커 같은 게 지나가거나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이용을 해서 자막 안에 영상이 들어가 있는 거. 요걸 한번 해볼게요. 먼저, 자막을 먼저 넣어주세요. 자막을 만들어주세요. 자막을 먼저 넣어주시고, 뭐라고 쓸까요? 캡컷 PC라고 쓸게요. 캡컷 PC를 해가지고, 조금, 크기를 조금 키우고, 네. 그러면 요 안에 이 자막 안에 영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 캡컷 아닌 자막 안에 영상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이 자막을 우클릭하셔서 크리에이트 컴파운드 클립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영상을 위에 얹어놓습니다. 영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상, 위에 있는 영상을 선택한 다음에 비디오 가서 베이직에서 이 블렌드라고 보입니다. 이 투명도 조절한 건데 이 모드를 노말이 아니라 멀티플라이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막 안에 배경 영상이 들어가 있는 게 되는 게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완성이 됐는데 일단 맨 처음에 자막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 하고 싶은 시간대로 좀 길이를 좀 늘려 주시고 시간대를 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영상을 위에 올리고 그리고 영상을 선택한 다음에 블렌드 모드를 멀티플러 바꿔주시면 이렇게 배경 안에 자막이 들어가는 게 완성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자막 클립을 이제 우클릭, 컴파운드 클립으로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컴파운드 클립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 컴파운드 클립으로 바꿔주시면은 이 길이가 조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늘릴 수가 없습니다. 영상은. 그래서 먼저 자막을 먼저 넣어주신 다음에 요거를 이제 길이를 시간대를 조금 줄여주세요.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우클릭, 커리어트 컴파운드 클립으로 하면 이 영상이 됩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